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벤터만 보도록 하지요. 네네, 포스가 140. 좋습니다. 나머진 다 해나가 진행 중이구나. 카오스링은 돌리시는 걸 거고. 차라리 둘다 교불 쓰기 싫으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마이스터 버서커링. 맞아? 왜 내가 쓰는 거 기억이 안 나지? 마이스터 이모탈링. 그렇지 그렇지. 마이스터 이모탈링 세트 괜찮지. 차라리 세트 효과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거 뭐 올릴 거 아니면은. 근데 실블링 24%. 아, 실블링 나쁘지 않지. 교불에 투자하기 싫다면은 그럭저럭 그게 좋죠. 이거는 01밖에 안 올랐네. 572. 아, 템을 하나씩 맞추시는 중이구나. 이건 아깝긴 하네. 럭이 14가 좀 나긴 하지만은, 괜찮지. 상례 전들이 구성짜리. 아케인, 방보보. 방보보, 방보보 공구. 이것도 올려야겠네. 라선펜. 라스펜 작 중요하죠. 라스펜은 아무래도 놀장 달면은 아크이노가 안 되니까. 5에 70짜리. 아, 쿨감 모자. 쿨감 모자 괜찮죠. 주업 준수하네요. 좋습니다. 하드 루지들 못 간다고? 일단은 포스부터 올리고 봐야죠, 뭐. 이런 거는 차라리 놀장 쪽이 더 좋긴 하죠. 어차피 둘다 교가이기도 하고. 이왕이면 다돼 있는 거 사는 게 좋죠. 아쿠아틱 아래 레전을 들고 왔네. 20 이상 기관은 17성이고. 고용력짜리. 네, 하트 30%짜리. 전체적으로 준수한데 다? 크리크리. 에디 세줄까지. 100까지. 27% 에디 2줄에 45%. 18성은 잘 모르겠다. 놀 12성이 오션 글로우. 자기 뭔가 잘된거 같군요. 템이 좀 언밸런스한데요. 이렇게 아닙니까? 아, 있긴 있네. 이건 아행용으로. 언밸런스의 템이. 템이 좀 언밸런스한데?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할지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? 이두 개까지. 그리고 어떡하냐? 다 큐브하고 그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? 뭐, 별 달고, 큐브하고,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측정을 하던지. 보조는 상례전들이 이왕이면 들고 오는 게 낫지. 아니, 근데 이 정도까지 들고 올 거면은, 아시죠? 반지 중에서도 놀장되는 반지 있잖아요. 스칼레닝이라든지.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리고 아무래도 높이 가고 싶으면 이것도 움직여야겠지요. 전체적으로.
나도 하도 루시드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. 어쨌든 그 다음 템으로는 일단 얘는 움직여야 될 것 같아, 그지? 그리고 이 반지 두 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. 위아래 40%급 정도의 22성의 루티도 비슷하게. 아, 루타도 비슷하게. 아, 그럼 거의 상레전들이 거의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좀 안전빵이란 얘기네. 그럼 요것도 상레전들이로 가져와서 유니온 키울 거죠. 요거까지 해가지고 옵션 띄우고. 40%면은 일단 별 달아야겠네요. 다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? 템이 다 그래가지고. 내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나라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든 움직일 것 같아. 다른 거 생각해봤을 것 같고요. 도미도 그냥 바꿨을 것 같아. 그리고 이거 얼짱 바꾸고. 이거는 모르겠다. 아, 이건 좀 그렇긴 하네요. 카플마토스가 있으니까 교볼적이 좀 강력하긴 하지. 이렇게? 일단은 요쪽부터 건들고 만납시다. 다른 거보다는 이쪽이 바꾸는 게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아. 그죠, 악셀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돌리면은 나오는 게 그거다 보니까는 자기 퍼센트 말고 다른 걸로 나오면은 그대로 파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악셀 쪽은 사는 게 좋죠. 메모리 너무 없으면 어떡합니까? 너무 기다리면 되겠지. 너무 기다려야지 뭐. 아, 다른 거 다 올린다고 생각하고 맥스까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무기나 보조나 보복공 쪽이 제일 좋긴 하죠. 그 다음에 엠블럼에서 방문 한 줄 정도 띄우고 치료 배지 따고 감성 올리, 감성이란다 아시지요? 그런 거 다 올리고 하면 좋긴 하지. 코어는 유튜브에 먼치 팬텀 젠팩업 치면 나오는데요. 잘 모르겠어. 이상한 거 같은데? 아닌데, 잘한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거 같은데? 45, 6. 아, 얼드가 딸린다고? 중복이 안 됐나 보죠. 세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네. 잘못했네. 이거는 괜찮아요. 뽑을 수 있으면은 그걸로 강화시키면 되거든요. 그럼 그대로 옮겨가니까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저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거부터 일단 움직여봤을 것 같아요. 네네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? 네네. 엠블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치료 배지 딴다고 다가 아니라 다 따야 될걸요? 한 줄로 가고 싶으면 일단은 카리스마 방문 10% 있죠. 그리고 유니온도 다 올려야지. 왜냐면은 잘 봐요, 내가 6000 찍었잖아.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두세 개 거의 긴박하게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 라인이 원래 보공도 더 채울 수 있는 것이 방무로 빠지게 되잖아. 그러면은 보보공을 하는 게 의미가 없죠. 이해하셨죠? 보방공을 하나 보보공을 하나 그럼 똑같은 짓이 되니까.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는 거랑 다른 게 없으니까. 할 거면 둘 다 먹어야지. 이렇게 세 개 먹으면 되겠구만. 그럼 이해하셨죠? 무슨 느낌인지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네,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일단은 엠블을 먼저 움직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엠블을 먼저 움직여보고 윗잠 보고 나서. 아, 나는 맥스까지 못 올릴 것 같아 유니온은. 그럼 방무 두 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. 아니다 나는 갈 수 있다 하면 한 줄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. 그래도 이해하셨지요. 나는 맥스다. 모든 걸 다 올려버리겠어. 그럼 방무 한 줄이고. 아니야, 난 적당히 하고 싶은데. 그럼 방무 두 줄로 하면 좋을 것 같아. 일단 엠블럼 옵션 보고 나서
그렇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